M자 탈모기 때문에 나는 두타스테리드를 먹어야 된다, 정수 탈모 나는 피나스테라이드를 먹어야 된다는 아니라고 생각해요. 안녕하세요, 뉴욕 김진호입니다. 오늘은 그 댓글로 질문 주신 사항들 있어서 그거 답변 드릴게요. 그 우리 밀키스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정수리 탈모는 피나 그 프로페시아가 효과가 좋은 거고 N자는 아보다트가 좋은 거 맞나요? 요거 꽤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, 그러니까 N자의 아보다트가 좋다라고 이제 그 아보다트를 생산하는 GSK 회사에서 많이 그 강조를 하거든요. 왜냐면 그 실험을 한 거에서 앞쪽에서 조금 더 결과가 좋은 게 나오긴 했어요. 그 GSK 그 두타스테라이드 개발 과정에서 나온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런 거고, 정수리는 피나스테리드가 효과가 좋다는, 이제 아마 이거의 반대급부로 나온 얘기인 것 같아요. M자가 이게 좋다는 거는, 두타스테리드 아보다트가 좋다는 거는, 정수리는 프로페시아가 더, 그 피나스테리드가 더 좋은 거 아니냐 라고 만들어낸 말이 이제 와전된 게 아닐까 싶거든요. 우리 유전성 탈모의 근본 원인이 되는 그 DHT 자체가 아보다트 그 두타스테리드 쪽이 조금 더 우리가 감소시키죠. 그 피나스테리드가 70% 감소시킨다면 두타스테리드 90% 정도 감소를 시키기 때문에 그 차이를 느끼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. 제가 봤을 때는 한 절반 정도 환자분들은 그 두 약의 차이가 별로 없고요. 그 절반 정도는 또 두타스테리드 약간 더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요런 차이는 있고, 뭐 M자를 포함해서 정수리를 포함해서 다 공통돼서 얘기를 하는 거죠. 근데 이제 M자 탈모기 때문에 나는 두타스테리드를 먹어야 된다, 정수 탈모 나는 피나스테라이드를 먹어야 된다는 아니라고 생각해요. 아니고 요거는 약간 루머처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약 자기 탈모 상태나 뭐 약 부작용 이런 거에 따라서 약을 조절하는 거지, M자라서 정수리라서 이렇게 가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.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.